각이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 회의 제2차 총회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슬로건 아래 일찍이 우리나라가 초청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1차 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박종원 상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스팍의 목표는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일본, 자유중국 등 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진지한 토의를 했는데 3일 동안의 회의 결과 서울에 사회문화센터를 세우며 호주에는 기술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월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다 같이 노력하며 중공의 핵실험을 규탄하기로 결의했습니다.